너무하면 뭐 골치 아프니까 놓아두지요. 수직요우, 그 다음에 제보살, 만행, 수능음이라고 했죠. 그것은 그 전에 한번 했었죠. 보살은 열애가 되기 전 수행을 하는 분을 보살이라고 한다고 했죠. 보리살 다. 보살이 닦는 여러 가지 만행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를 수능음이라고 해요. 그러한 도리를 설명한 것이 수능음 경이라. 제목은 이제 그만 설명하지요, 뭐. 경자는, 전번에도 말했지만은, 경은 일명사실이라는 말도 있어요. 경을 하나의 이름에서 네 가지 사실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그 사훈으로도 말합니다. 사훈 경자를 경을 사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법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항상하다는 의미도 되고 또는 모든 것을 다 꿰뚫었다는 의미도 되고 또는 여러 가지를 포섭했다는 섭의 의미도 있고 그 전에 한번 말했죠? 관천 섭지한다 그렇게도 말하고 또는 이렇게도 말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선이라고도 그 전에 한번 말했죠? 선 또는 자리, 날, 또 우물, 정색. 그 전에 정색은 빠뜨리고 안 했죠? 정색, 또 선교. 이렇게도 말하고 경을 경이란 말을 일명사실로 말을 하는데 일명사실이라 하는데 그래서 일명사실이 내가 네 가지로 분석을 해요. 네 가지로 설명한 것을 훈이라고 합니다. 분석이라는 훈자요. 글자를 설명한 것을 훈석이라고 그러죠. 훈석한다. 훈고, 훈고라고 하는 네 가지로 훈석을 하는데 법이라 하기도 하고 경은 만고에 변치 않는 참으로 유대한 큰 법이죠. 또 변치 않는 항상한 떳떳한 법이라고 해서 떳떳한 것이라 해서 진리라 해서 상이라 하기도 하고 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처님이 설법하신 그 경 가운데는 모든 것을 다 꿰뚫었어요. 사와 이와 또는 정신계, 물질계, 중생계 또는 부처님의 세계, 중생세계를 다 바늘로 꿰어놓듯이 염주끈으로 다 꿰어놓듯이 꿰어놨다는 말이고 이것은 부처님의 설법하신 경이 모든 중생을 다 꿰어잡아 포섭해 준다는 말이에요. 중생을 포섭에 준다는 의미에서 섭이라고 해요. 섭지라고 전번에 말했죠. 또는 경을 염주와 같은 줄, 선 또는 자리 짜는데 자리 날과 같다는 날경자 깊은 우물에 물을 퍼내는 두른박 그 끈 정색과 같고 우물에 노끈색자죠. 노끈과 같고 성인의 가르침 가장 위대한 법문이라 해서 성교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그만 하겠어요. 대불정 열애미린 수정요 제보살 만행 수능음 경 반자밀제가 번역을 했죠. 반자밀제
관자밀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한 사람은 대충 알고 넘어가야지. 인도에 계시는 반자밀제라는 삼장법사가 응엄경을 번역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극량이라고 해요. 극량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반자밀제가 당나라 중종 하나 빠졌네 또. 어째서 쓰다 보면 이렇게 빠지는 거. 비디오에 나오는데 그거. 당나라 중종 칠룡 원년 비디오 때문에 내가 다시 쓰는 거예요. 옆에다 써도 되는데 당나라 중종이라는 임금은 칙천 무 여왕 그분은 아들이요. 칙천 무후 때 칙천 무후가 유명한 중국의 가장 여걸이죠. 여화씨 다음으로는 여왕이 처음 아니요? 여화씨가 여왕이고 복희씨의 딸. 그 다음에 여왕은 칙천무후 아들이 중종입니다. 칙천이라고 하죠. 칙천성이 둘씨요. 무후 아들이요. 이 중종이. 중종은 칙천 무후 아들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칙천 무후가 오랫동안 임금놀이를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었잖아요. 아들 놓아두고도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여걸이죠. 아들은 노보트라요. 그때 번역을 마친 날짜가 그거요. 중종 칠룡 원년 5월 23일 날에 박륜과 함께 강주 땅 제지사란 절에서 번역을 했는데 서기 705년 705년 을사년이요. 그러니까 705년이면
지금 서기 일구 몇 년이 1200년이 더 되었죠? 예? 1300년 다 되죠? 역사가 꽤 오래되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방용이도 필수를 했지만은 말을 번역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장국 사문 이가석가. 그런 일을 할 때 혼자만 못 해요. 여러 사람이 합니다. 미가석가라는 스님이 스님을 사문이라고 하지요. 그분이 이제 말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용이가 이제 필수를 하고 방용이 필수. 방용은 배설은 놔두지요. 배설이 여러 가지 정성도 하고 광주 차사도 하고 간이대부도 하고 하는데 정성이 방시요. 방용이 필수. 말을 이제 번역하면은 받아 쓰기를 방융이라는 사람이 방융이 글도 잘하고 정성까지 했는데 그분이 이제 받아 쓴 겁니다. 서기처럼 서기 글을 이렇게 중국말로 받아 쓰는 사람이요. 미가석가는 말을 번역했고 미가석가는 능항복이라고 번역합니다. 능이 항복한다. 중국말로는 능이 항복을 한다는 뜻이다. 미가석가가. 그렇게 해서 능엄경이 세상에 유포되게 되었습니다. 천태 지자대사가 능엄경을 보고 싶어서 무척 기도를 많이 했죠. 법화종의 최고 종주인 천태 지자. 수양제 때 분이죠. 수문제 수양제 때 법화경을 통달하신 법화경에 대한 그 해석을 많이 하신 천태 지자대사가 어떤 삼장법사에게 능엄경이 있단 말을 듣게 되었죠. 법화경에 육근공덕이 나오잖아요. 눈은 800공덕, 귀는 1200공덕. 의근은 1200공덕, 설근도 1200공덕, 비근하고 친근 같은 것은 800공덕. 어째서 800공덕이라 했고 어째서 1200공덕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인도의 삼장법사에게 물으니까 그 삼장법사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에 능엄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능엄경에 그걸 자세히 설명이 나왔는데 내가 그걸 잘 기억을 못하겠다. 그래서 천태 지자대사는 법화삼매를 징득한 분이라서 대단한 분입니다. 법화삼매를 징득해서 법화삼매 들 때 법화경 연설하던 장면이 3일 동안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천태 해사대사가 스승인데 해사대사가 네가 아니면 모르고 내가 아니면 모른다고 너나 되니까 알고 나나 되니까 안다고 해서 서로 옛날 과거 부처님 회상에서 법화경을 같이 들었던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지금 중국에 같이 태어났다고 스승과 제자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분은 스승은 해사거든. 해사 대사의
제자입니다. 세사. 스승과 제자가 다 유대하지요. 남학 해사 중국 남학. 그래서도 그 법화경 해석할 때 그 문제를 몰라가지고 등엄경의 해석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때 등엄경의 번역이 안 되었거든. 중국에 유포가 되지 않아서 서쪽을 향해서 18년간을 기도를 했어요. 빨리 능엄경이 세상에 나오기를 기원을 했죠. 그래도 천태 치자대사 때는 능엄경이 중국 천지에 나오지를 못했고 천태 치자대사가 돌아가신 후 108년 만에 이렇게 나왔어요. 108년이면 벌써 180도로 변하는 그런 그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강산이 10번도 더 변하죠. 11번쯤 변할 그런 세월을 거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번역되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참 행복하죠. 천태 지자대사도 못 본 능엄경을 말이지. 원효대사도 못 보셨어요. 원효대사 당시 때 능엄경이 없었어요. 원효대사께서 이 능엄경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참 거의 다 되면 행복합니다. 비록 도는 천태와 원효만 못할지라도 이렇게 가장 소중한 제일 중요한 능엄경을 보게 되었다니 그야말로 참 백천만금 난 좋은데 여한이 없지. 능엄경을 보고 잘 알고 하면 그런 그 행복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뭐 능엄경이 이렇게 치시한 뭐 수월케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다 전생에 모두 다 복이 있고 복이 뭐죠 여러 가지 인연공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능엄경을 보게 되고 공부하게 된 거라요. 그만하지 이제. 그만하고 이제 경문에 이제 들어갑니다.